각자 다른 분야에 있어도 가끔씩 모여서 수다도 떨고 지금 이때를 또 떠올리면서 웃고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끼리 하는 말은 그래도 이 소녀시대끼리 이 아홉 명에서 모이는 시간은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는 꼭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. 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소녀시대 타이틀이 너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. 좀 어깨가 무겁다고 해야 되나. 일단 솔로가 아니고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더 느꼈던 것 같아요.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겠죠. 뭔가 데뷔를 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. 생각하기보다는 되게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설레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. 공연장에서 팬들이랑 호흡하는 거 그게 제일 즐겁고 기억에 남고 매해 기대되는 순간? 너무너무 좋은 것보다도 걱정이 앞서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됐던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. 소녀시대가 데뷔한다고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아홉 명이 가야 되는 길이 이렇게 굉장히 넓고 이렇게 되게 큰 길인 줄 알았었더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아홉 명이서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해주시는 팬분들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마웠고 감동이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저희의 음악을 함께 즐겨주시는 그런 반응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. 소녀시대 단체 스케줄이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. 소녀시대 단체 스케줄만이라도 없으면 좀 건강해질 수 있고 소녀는 아니어도 소녀시대 저희가 데뷔할 때부터 유페이스가 있었는데요. 그때 첫 무대이기도 하고 팬분들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고 그때 되게 신기했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어떤 생각보다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 노력한 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지 뭐랄까 혼돈의 시기가 있었어요. 힘든 시기도 제가 혼자가 아니었고 언니들 8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더 극복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. 연예인이 아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은 많은데 근데 소녀시대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랑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. 지금 딱히 뭔가 하고 싶은 것보다 안 하고 싶어요. 좀 항상 하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안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